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오는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이라 하더라도 그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그 이후로부터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BC 4000년경이죠. 다만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다 뿐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바울의 언급하는 그 말씀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미래에 속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를 구원이라 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이시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년왕국이 실현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다 성취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영향력 있다라고 평가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은 예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예언을 다루지 않고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최소한 천년 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죠? 무천년주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후천년주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편견에 따라서 사사롭게 성경을 믿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름 아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 원리들도 필요하고요.
많은 은혜의 말씀도 필요하고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 성별의 삶이 필요하다 뿐이에요. 제일 위에 꼭지점, 헤드스톤이죠.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놓여져야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가짜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절정은 바로 예언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 그러한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형성된 믿음으로 형성해 주신 것인데 그 위에서 예언의 말씀을 잘 주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언은 왜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일어나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문맥은 변형산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예언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구약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이 날들을 미리 말하였느니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도 보면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성경의 예언의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예언이 중요한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예언의 대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재림이에요.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변형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라크만 목사님에 따르면 구약에는 약 800개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200개의 예언이 있어요. 그중 구약에서 333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서들의 위대한 주제가 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서들의 정점을 차지하고 계시는 그 분인 것입니다. 예언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재림에 대한 예언, 그것이 남았죠.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재림에 대한 절대무호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한 증거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셨고요. 바로 변형산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죠.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에 대한 증거로서 증인들로서 사도들을 세우셨죠. 또 본문 말씀에 의하면 초자연적인 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증거들은 전혀 거짓이 없는 절대무호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조롱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3장 3절에서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가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예언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무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에요. 안식교인들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말로만 하는 전천년주의자들 말고 교리는 전천년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 행태를 보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이 예언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라 예언하고 있죠.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많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약속을 왜 다 잃어버렸습니까? 다 변개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천년주의 체계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조리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면 그 중요성만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과도하게 그 중요성을 십자가 위에 더해버렸죠.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은사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두가 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 파생한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꾸며낸 이야기, 그 배후에는 모두가 다 미혹하는 영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모세가 40년 광야의 40년 끝에 나는 곧 나니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사실도 꾸며낸 이야기라고,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돌려버리죠.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꾸며낸 이야기로 돌려버립니다. 스테판을 죽인 그 사실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뜨거운 다마스커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환청과 환상을 본 것이라고. 수없이 많은 꾸며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 정신을 잃으신 것이었는데 서늘한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되돌아온 것이라고. 수없이 많은 꾸며낸 이야기들이 있지만은요, 가장 파괴적이고 영향력이 많은 꾸며낸 이야기는요, 이 교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그렇게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도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런데 사람들 이 꾸며낸 이야기에 자신의 귀를 주는 것이에요.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꾸며낸 이야기,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그러면 그러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위를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땅만 바라봐요. 땅만. 땅만 바라보는 한, 목표가 그렇게 주어져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목표가 되질 않아요. 이 지상에서 자기의 위치라든지 자신의 소유라든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쨌든 수단이에요. 직업도 수단이고 인생 계획도 수단이고. 근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실현이죠.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인데 땅을 바라보는 한 수단과 목적을 바꿔버리는 것이 모두가 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바로 예언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었으니까 부인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제일 끝머리에 받아들입니다. 그 희생자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마귀가 꾸며낸 이야기, 그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언은 왜 중요한 것인가? 두 번째로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예언의 책이에요. 19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예언의 말씀, 바로 성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해당되지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귀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 그 한 번만 들으면은 내가 하도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장이 주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점으로 해서 많이 세월이 지났죠. 지금은 이제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잊지 않으려고. 그러나 늙어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더 기억력은 도태되어지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록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셨죠. 그것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 성경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성경은 예언의 책인데 그 예언의 책을 통해서 바로 재림의 때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라 언급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그렇게 찾아봤다고요? 언제 오시는 것인가? 고난, 그것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광이에요. 바로 다가올 영광을 성경에서 미리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선지자들은 아주 열심히 탐구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신약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초림과 재림을 재림에 대한 구분에 대한 그러니까 명확한 구분을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이 기록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어떤 경륜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보면은 그 재림에 대한 시기를 엿새 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약 8일째 되는 날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그 결론은 7일입니다. 그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날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것을 그 예언의 날을 천년이라고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여섯 번 지나면은 이제 다음 번 일곱 번째 천년은 안식년이에요.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차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미 다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기차역에 나가 있는 사람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꾸 연착이 되는 것이에요. 5분 연착, 10분 연착. 그 주변에 서서 서성이어서 다른 것들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역 자체를 떠날 사람은 없어요. 바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에 왜 주의해야 됩니까? 그 예언의 말씀은 현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의 삶이 공중에 붕 떴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간증도 없고 그런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것처럼 텅 빈 깡통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무능력한 고백과 시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고 있는 사람은 다가올 세상을 확신하는 것만큼이나 현재 두 발로 디디고 서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관심이 있어 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삶의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같지 않은 것인데 계속 그걸 설교한다. 계속 그것을 가르친다.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진다. 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언에 대해서 지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괴리를 없애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 시작부터 과정 포함해서 그 결론까지 모두가 참되어야 되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시작을 해야 되고 성경대로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되고 성경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전쟁에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곧 오시잖아요. 그분은 오시는데 영과 혼과 몸이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든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뭐 한다고요? 조심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을 잃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본성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도 믿어요. 지상사역도 믿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삶의 형태는 오직 이생뿐이에요. 오직 이생뿐인 그 목표를 두어서 계속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성경 볼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아, 그렇게 부지런히 애써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전혀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바로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지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없어요. 아무리 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라. 20절 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 성령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것은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 진리 가운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알려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인 예언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실 때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해서 가르치시죠. 그 영적인 일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고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잘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잘 배웠죠. 잘 깨달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과 가르쳐 주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왜 깨우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각 개개인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그것은 인정을 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세 번 읽었을 때 많은 부분 깨우쳐 주시는 영역이 있지만은요.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후에 깨우쳐 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고자 깨닫게 해주시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상의 때죠. 그때에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성급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4분의 3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 전체 영역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진지하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열심히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로 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었고 3중 축복, 5중 축복을 해주었다. 그것이 정말로 믿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근거 없다고 결론을 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했을 때 그것은 미래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언의 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일러준 말 말고 본인이 확신한 거예요. 본인이.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성경에서 언급되어진 예언의 그 말씀들입니다. 바로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지요. 그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미래의 일들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확신하시죠? 그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라. 그러나 이 단순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약속의 말씀과 또 확신의 말씀으로 자리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만큼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앞으로 미래에 포함되어진 부분들이라. 이 사실들을 알고 믿음으로 확신한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 사실들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해결하면 또 하나 튀어나오잖아요. 문제. 그거 해결하면 또 기다리고 있죠. 하나씩 오면 그대로 그런 대로 좀 쉬운 삶이죠. 그 두 가지 세 가지 겹쳐서 오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언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집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미래에 속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예언의 영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순서지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면 그것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확신하면요 자연스럽게 현재의 삶을 정리정돈하게 돼 있어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가져온 해악,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에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 당연히 증인들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죠. 참된 그리스도인, 예언의 말씀을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진짜와 가짜, 냉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냐?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건 모두 다 아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바보들이라, 그 말이 더 가깝죠. 어리석은 말이라기 이게 많이 봐주는 말이에요. 바보 같다, 이게 바보 같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 바보예요.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삶에 변화가 없어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온통 함부로 말한다고 한다면 주서 들은 것들 뿐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변화를 주질 못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에 변화가 없는데 무슨 삶의 열매가 거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실체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합니다. 자신을 성찰할 때 나는 교리로만 전천년주의자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자기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 것인가? 자기의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인가? 자신의 계획은 또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그 결정을 보면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선지서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나 바보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선지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일들도 한다고 하는데 전천년주의자가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모순덩어리인데 저 후천년주의 교리를 가지고 무천년주의 교리를 가지고서는 성경이 말이 안 돼요. 모순덩어리예요. 그런데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는 성경을 거부하는 이단이에요. 거짓 교사인지 참된 교사인지 참된 설교자인지 그렇지 않은 설교자인지 구분점의 시금석은요 재림에 있습니다. 예언에 있어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가?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가?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사역자들이 이 사람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왜 그랬습니까?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천년주의 교리를 그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의 70대 주 예언, 예언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다른 것 확인하기 전에 그 다니엘의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 70대 주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귀를 주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그 귀한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명적으로 파괴시키는 무리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지 몰라요. 은혜를 강조할지 모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목소리를 높일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크게 믿음을 뒤엎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무지하면 전하지를 않으면 그나마 가능성이나 있죠.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뒤에 나오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이라고. 성경에, 진실된 성경의 판단에 의하면 그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장 크게 파괴시키는 자들, 거듭거듭 말하는 것이지만 후천년주의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말로만 전천년주의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것은 예언의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 의해서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모든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세요. 베드로에게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3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고요.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주셨죠. 또 세 명만이,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만이 변형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해주셨잖아요. 왜 베드로가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각 개개인의 마음을 담대하게 구비시켜 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자산들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기만 하면 돼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담대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증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은요,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은 할 수는 없고,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지만은 담대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위선자죠. 그렇잖아요. 확신도 없는 것을 계속 가르치니까. 왜 확신이 없는 것을 가르칠까요? 왜 확신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확신이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라고요? 성경은 하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돈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고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신이 없으면서, 위험의 목격자가 아니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다 휩쓸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람의 관점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다 완성이 되어지죠. 빛나는 새벽빛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어도 예언에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듣고 또 인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만큼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후천년주의 신학, 무천년주의 신학, 그것은 저주받을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전혀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고 세상을 위해서만 계속해서 소망을 말하게 하고 우리는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으셨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의 내용이 있죠. 또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성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온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마귀가 그러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에 주의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가시면서 그것이 오른쪽의 날개였다고 한다면 왼쪽의 날개, 그 예언의 말씀에 계속 주의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모두가 다 칭찬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